더글로리. 예, 예. 근데 그거 알아요? 약간 좀 TMI일 수 있는데 나 사실 더글로리 섭외 들어왔었다. 그 얘기하면 해도 돼? 얘기해도 돼? 어떤 역할? 그럼 잠깐만. 그럼 아, 역할은 거기에, 얘기 안 할게요. 거기에 손명호 있고 네. 전재준이 설마 남자 두 명 나오죠? 손동훈 역할로. 아니. 아나 더글로리를 보는데 더글로리. 아니잖아 거기 네. 저 남편도 나오잖아. 그렇죠. 그 성함 뭐였지? 그 유재석 형 닮은 사람. 네. 하동훈. 아니야. 하동훈은 하하형 이름이고. 아, 그래요? 차도열 아닌데? 하하 뭐예요? 하하 아닌데? 하동훈. 예? 네? 하도영. 하도영. 그 역할이에요? 아니야. 아니 근데 제가 들어보세요. 네? 더글로리를 보는데 더글로리.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라고 하고 저희 그 원통선 매니저에 네? 제가 그 카톡방에 들어가서 더글로리를 딱 쳤어요. 네? 근데 더글로리 방송되기 1년 전에 그 섭외 그때 스케줄 들어왔던 거야? 네, 섭외가 와서 김은수 작가님 뭐 해서 뭐 출연진이랑 해가지고 내용이 딱 와 있던 거예요. 그럼 대본도 있었어? 아 대본 없었고 이거 출연하실 겁니까? 용선이 물어본 거예요. 어머.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래서 사무실 생각은 어때요?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무실에서 추천하지 않습니다. 뭐야 사무실에서 막았어? 사무실에서 막았어. 사무실에서 형 잘 되는 거 싫은가 보다. 그럼 김영국. 박영주! 아, 왜 막은 거야? 잠깐이라도 나갔으면 이슈 됐을 텐데. 아니, 형이 나갔으면 드라마가 잘 안 됐을 수도 있어. 아, 그런가? 그렇지. 내가 안 해서. 형이 안 해서 그 드라마가 잘 된 거라고 그러니까, 생각하면 돼. 김은숙 작가님, 죄송합니다. 나 불러줘요. 1초라도 나갈게요. 한 번이라도 뵌 적 있어요? 아무 없어요. 나도 없어.